그리고 다음 주서부터는 과제가 6개가 나갈 거예요. 2시간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알겠지? 그 6개를 꼭 해가지고 와야 되고, 오케이? 알겠어? 그래서 6개씩 나갈 거고요. 진도를 이런 식으로 쭉 나가다 보면 사실은 뭐 진도 압박은 없습니다. 올해 고3들은.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의 경우는 여기서 직접 연계 출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까지 독해 연습을 끝내야 되는 진도 압박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직접 연계가 없고 간접 연계만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아니라서 문제풀이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고3들 중에 혹시 앞쪽 시간에 6시 타임에도 와서 문제풀이 수업을 들어도 돼요. 수목에 문제풀이를 못 듣는 사람은. 근데 대신 6시 타임 문제풀이는 좀 어려운 거예요. 오답률 상위 문제만 가지고 수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고3들 중에서 6시에 와서 10시까지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수목 시간을 챙기질 못 챙기는데 좀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대신 내가 그랬지, 고3들은 최소 2시간, 그러니까 최소 2번이지만 가능하면 3번 오는 게 좋을 거다, 당분간은. 특히 6월 모의고사 때까지는 학습량을 좀 늘려놔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어? 그리고 이제 교재 없는 사람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오면 여자 조교 선생님이 조교가 있으니까 여자 조교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교재를 받아가세요. 이 교재를, 해석연습 교재를 받아가도록 하시고. 자, 시작합니다. 4강 3번부터. 이 독해연습은 꼭한 번은 치고 넘어가야 돼요. 지금 현재 등장하는 고3 교재 중에 그나마 가장 난도가 균일하게 어려운 게이 독해연습 교재거든요. 그 해석연습을 할 만한 교재가 마땅치가 않아요, 사실은. 뭐 모의고사 기출 해석연습은 지금 너희들이 아 기억은 안 나겠지만 웬만큼 다 돌았거든, 내가. 지금 올해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4강 3번.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은 내가 할게요. In the physical world, 물리적 세계에서 friends are people, 친구들은 사람들이다. To whom? 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묶이겠죠? To the people이야. 그 사람들에게 we are attached, 우리가 붙여져. By feelings, affection, personal regard. 느낌들, 감정들. 너왜 그걸 먹고 있지? 여기 프린트가 여기 있는데 왜 그걸 가져갔어? 아, 진짜. 도대체 제 정. 아, 여기 이렇게 써 있잖아. 4강 3부에서 5 해석하기. 자, 우리가 붙여진다. 감정들, 애정. Affection은 애정을 뜻합니다. Affect는 영향을 미치다지만 Affection은 애정이야. 그리고 Personal Regard 하면 개인적 관심. 이런 것에 의해서 붙여져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붙여져 있는, Attach 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친구다. 그러나 However, 그 다음 문장에 However가 있죠? 앞으로 빼서 먼저 번역합니다. 그러나 In the world of social networking, 소셜 네트워킹의 세상에서 the definition and application of the term friend, 친구라는 용어의 정의와 application은 적용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적용은 빈칸이다. 자, 이제 뒤에를 읽고. 그러니까 지금 첫 문장에선 당연히 답이 안 나오겠죠. 첫 문장은 도입이야. 친구는 이런 거 아니야? 하고 도입을 했지. 오케이? 그리고 빈칸이 있는 요 문장을 중심 문장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아래쪽에 부연 설명을 보고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를 추측하는 겁니다. 정훈, 구경훈, 해석하세요. 내가 두 문장 읽을 테니까. For example, an individual who you have just met for the first time at a social gathering might have passed the test of being a friend in the physical world, but increasingly this type of casual connection is more than enough to pass the friendship test in the virtual world. Simply knowing a person's face, name, and possible association with another friend is usually enough for many to enter into an online friendship with an individual. 물리적 세상에서 친구가 되는 테스트를 통과 정도 됐어.
하지만 이러한 무심한 연결이 연결해진 건 가상세계에서 오전 테스트를 통과하기에 충분하다. 틈틈이 틀렸어 저 새끼. 저거 말은 되는 것 같은데 말만 되게 만들었어 저 새끼. 저거 그 다음에 이 문장은 문제가 없었는데 for example 뒤에 부분을 해석을 문장 구조를 생각하지 않고 했어 경우랑. 자 구조를 정확히 봐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an individual 하고 관계대명사 who로 시작이 되지 who에 걸리는 게 어디까지일까? who에 걸리는 게 gathering까지게 되겠지. social gathering 이 부분이 인디비주얼을 설명하고 있는 거지. 꾸미는 부분이야. 오케이? 한 개인이야. Who you have just met. 네가 막 만났어. For the first time at a social gathering. 사회적 모임에서 처음으로 네가 막 만난 한 개인이 might not pass the test.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어. Being a friend in the physical world. 물리적 세계에서 친구인 것에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어. 오케이? 고경 구조 보이지? 뭐? 그러나 increasingly 이게 increasingly가 부산데 어떻게 그게 주어가 되는 거야? increasingly this type of casual connection까지 끊어야지. increasingly는 부사니까 점점 더. 그리고 이 문장의 주어는 일상적 연결의 이러한 형태, 즉 이러한 형태의 일상적 연결, casual connection을 주어라고 봐야지. 그리고 이지가 동사가 되는 거야. 오케이? 선생님, 디스카톱은 어떻게 해석하나요? 이러한 형태의 그냥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돼요. 여기서 해석을 할 때는. 오케이? 이러한 형태의 일상적 연결의 is more than enough. 충분한 것 이상이다. 뭐 하기에? To pass the friendship test in the virtual world. Virtual은 여기서 가상의로 해석이 돼야죠. 가상세계에서 우정 테스트를 통과하기에 충분한 것 이상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니네가 어디 저기 갔는데 파티장에 갔는데 잠깐 만나서 통성명하고 인사를 나눴어. 그리고 나서 걔 내 친구야 이렇게 구라치는 놈도 있지만 되게 친구 아니지 그치? 근데 버추얼 월드에서는 다 친구야. 그렇게 카톡 친구 개 많아나. 진짜 많아. 한 1,000명쯤 될걸? 아 친구 아니야. 안 만난 지 그렇게 오래된 사람도 많아.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Simply knowing a person's face, name, possible association with another friend. 여기까지 끊어야죠. Knowing이 주어져. 단순히 아는 것이야. 한 사람의 얼굴, 이름, 가능한 연관, 어소시에이션 연관이죠. 또 다른 친구와의 연관을 아는 것이 usually enough, 일반적으로 충분하다. For many people, 많은, many다면 people이 생략됐다고 봐야지. 많은 사람들이 to enter into an online friendship with an individual, 개인과의 온라인 우정에 들어가기에 충분하다. 오케이? 이은서 두 줄. At other times, a simple friend request is sufficient regardless of familiarity with the individual or any previous personal connection. In respect to online security and privacy, the choice is made when befriending friend people in the digital world and the content That is to say, profile information, pictures, status updates, and so on, shared with them should not be taken lightly as such choices can have negative consequences in the real world. 계속해요. 안 한 거지. 이게 임태규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너도 안 했어? 어? 자, 다음 시간부터 집에서 해보는데 이러면 처단, 알았지? 응? 할 거야? 했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지? 집에서 해보는데 안 하면 처단, 알았지? 어떻게 해서든 해보고 고개 들어봐, 얘들아. 틀리는 건 괜찮아. 내가 계속 그러잖아, 해석할 때. 틀리는 건 상관이 없어. 어? 왜냐? 틀리면 고쳐주면 되잖아. 제가 고경훈이 틀렸어. 그럼 내가 고쳐주잖아. 그럼 배워가잖아. 내가 뭘 잘못 봤구나를. 오케이? 근데 그냥 전체적으로 의미가 머릿속에 안 들어오니까 포기. 이래버리면 안 된다고. 알겠지? 오케이? 은서, 태규 알겠지? 지민, 해석해. 마지막 문제. 안 들려. 자, 보세요. 이 문제 구조가 좀 까다로운데, 오케이? 구조를 잘 봐야 돼. 자, 전치사 in으로 시작했죠. 그리고 privacy까지 일단 끊기겠죠. 오케이? 프라이버시까지 끊기겠죠. 자, in respect to는 뭐뭐에 관해서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왜냐면 respect가 잘 들어. 면이나 관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다시 얘기한다. 전치사 in의 목적으로 쓰일 때는 respect가 면, 관점으로 해석이 된다고. 그러면 to 이하의 면에서 즉 온라인 시큐리티와 프라이버시의 관점에서니까 여기에 관해서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다시 얘기합니다. 전치사 in의 목적으로 쓰일 때는 respect는 면이나 관점을 뜻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외우셨습니까? 또 시험을 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더 많이 틀렸어요? 한 개 차이 나요. 고생했어. 일요일까지 다 외워봐. 일요일날 2시에 정상 수업할 거다. 늦지 마, 일요일날. 네. 알았지? 네. 아, 시간 맞춰봐라. 아홉 개만 더 외우면 다 맞아요. 나머지 다시 다 할 거예요. 아홉 개가 문제가 아닌 거잖아. 표본이잖아, 저는. 아. 안녕히 계세요. 너 일요일에 와라. 네. 저렇게 착한 학생도 있는데. 아, 싸가대. 니네 보면 표정 봐. 김혜진 표정 봐라. 아. 집중. 온라인의 안전성과 프라이버시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하라고. 알겠지? 이해돼? 면, 자, 면이나 관점이다. 그 관점에서. The choice is made when befriending people in the digital world and the content, for example, content, IE는 that is to say야. 다시 말해서야, 오케이? 다시 얘기한다. IE는 뭐하고 똑같다? That is to say랑 똑같아. 다시 말해서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그래서 원어민들 보고 읽어보라 그러면 좀 똘똘한 원어민은 IE 이러면 IE로 읽지 않고 that is to say 이렇게 읽어 그냥. That is to say라고 읽고 That is to say Profile Information and Pictures and Status Updates ETC는 뭐야 이거는? And so on이야 이거는 기타 등등 And so on Shared with them Should not be taken lightly As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and를 동그라미 쳐봐. 중간에 and를 동그라미 쳐봐. And, 지금 이지민이 이걸 잘못 봤어. and를 동그라미 치고 더 콘텐트 밑줄 쳐봐. 여기서 더 콘텐트가 뭐랑 병렬이 돼야 되지? 이지민 디지털 월드랑 병렬시켰잖아. 그지? 그게 아니라 더 choices랑 병렬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 돼?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주어인 거지. made서부터 디지털 월드까지는 당연히 choices를 꾸미는 부분, 수식하는 부분, 설명하는 부분이고. 오케이?
선택들이야 만들어지는 when befriending people in the digital world. 디지털 세계에서 사람들을 친구 삼을 때 만들어지는 선택들. 오케이? 그리고 the content, 내용. 다시 말해서 프로필 정보나 사진이나 상태 업데이트, 상매라고 하지 우리는 상태 메시지. 상태 업데이트 같은 기타 등등의 것들 같은 내용이야. 어떤 내용이야? Shared with them, 괄호를 묶고 이 부분이 콘텐츠를 꾸미지. 그 사람들과 공유되어지는 내용. 오케이? 자, 다시 얘기한다. 사람들에 대한 선택. 오케이? 친구로 만들 때 사람들에 대한 선택. 그리고 그 사람들과 공유되어지는 내용이 오케이? Should not be taken lightly. 여기서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지, 그지? 가볍게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 여기서 lightly는 가볍게야. 가볍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as는 because로 해석이 돼야지. 뭐뭐 때문에야. 왜냐면 뭐 때문에? such choices, 그러한 선택들이 can have negative consequences in the real world. 실제 세상에서 부정적 결과들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시 정리해서 해석해 줄게요. 온라인 보안과 프라이버시의 관점에서, 거기에 관해서 디지털 세계에서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 때 만들어지는 선택들과 그 사람들과 공유되어지는 내용이, 콘텐츠가 가볍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선택들이 실제 세상에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이해돼요? 그래서 자, 이쯤엔 답이 뭐지? 아, 이 중심 내용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데 일단 선택지를 봅시다. 1번 Very 다양하다. Various age group. 다양한 나이 집단들 사이에 다양하다. 이건 절대 안 되겠지. 그 다음에 2번 Much more vague and loosely applied. 훨씬 더 vague는 모호한이고요. loosely는 느슨하게지. 느슨하게 적용되어진다. 일단 보류. 완전히 틀린 건 아니야. 오케이? 3번 Includes the idea of mutual understanding. 상호 이해의 아이디어를 포함한다. Mutual은 상호 간의 이런 뜻이죠. 상호 이해의 아이디어를 포함한다? 안 되겠죠, 절대로. Is influenced by traditional norms and values. 전통적 norm은 규범이죠. 규범들과 가치관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것도 안 되겠죠. Specifies, 구체화한다. The condition, 조건들을. 우정을 성립시키는 조건을 구체화한다? 아니겠지, 이것도 역시. 답은 2번밖에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문장의 내용을 보면 이야기의 초점은 약간 다른 데가 있어요. 중심 내용은 조금 더 무게가 좀 달라요. 디지털 세계에서 대충 하는데 이거는 지금 요지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이게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요지와 주제를 굉장히 혼동을 많이 하거든요. 주제라고 가르쳐줬는데 사실은 다 요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주제를 따지면 온라인에서 친구 맺기의 뭐 위험성, 친구 맺기의 문제 뭐 이 정도가 주제가 되고요. 요지는 이거를 조심해야 해. 이 마지막 문장이 요지예요. 사실은 이 지문의 요지문은. 그런데 답은 2번이에요. 답은. 그 요지가 문제로 나온 건 아니었어. 오케이? 이해가 되지? 근데 얘들아 잘 들어. 지금 수능을 제대로 보려면 독해연습 수준의 이 교재 수준의 해석 연습은 꼭 하고 들어가야 돼. 이게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간접 연계일 때와 직접 연계일 때의 차이인데 직접 연계일 때는 사실은 직접 연계일 때는 사실은 똑같은 질문이 8개는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EBS를 죽어라고 하면 내가 한 10번쯤 읽었던 지문이 8지문이 나와. 그럼 어떻겠냐? 그게 쉽지. 시간이 남잖아. 그럼 해석 능력이 좀 떨어져도, 어휘력이 좀 떨어져도 문제를 시간을 두고 풀면서 맞출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EBS에 집중해서만 수업을 했던 거야, 고3들을 작년까지는. 근데
다 간접연계야. 다 천문의 지문이야. 그러면 해석 능력이 안 되면 안 된다고. 그것도 이제 고3들은 점점 더 스피디하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이거를. 지금 내가 한 시간에 네 지문 알아가는데 충분히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네 지문을 한 시간 동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 속도감도 중요하다고 이제는. 그냥 단순히 해석을 쓰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난도를 내가 해석 연습을 할 일이 없다고 거의 망한다고 그러면. 넘어갑시다. 4강 4번. 네, 6번까지 해석하라 그랬어야 되는데 5번까지네. 아 병신이다. 6번까지 나가야 되는데. 5번까지 했냐 너네? 자 보자. 4강 4번. 첫 문장은 내가 해석할게요. Our willingness to harm others when we blank. 해제 앞에서 끊어야죠. 여기까지가 주어지. 우리의 의지 있음. 자, willing은 의지 있는으로요. 라고 그랬죠? willingness니까 의지 있음이야. to harm others. others.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의지 있음이야. 우리가 무엇할 때, 빈칸할 때, 오케이? 그것이 의지 있음이 has been demonstrated, 입증됐어, 증명되어졌어. 이 demonstrate는 보여주다도 되고, 증명하다도 되고, 오케이? demonstration은 동사는 증명되어졌어 by the studies, 연구들에 의해서 that clearly mimic real world situation. 명확하게, 분명하게 미믹은 뭐하는 거야? 흉내내다지. 흉내내다. 실제 세상의 상황들을 흉내내주는 그러한 연구에 의해 증명되어졌다. 이 연서 두 줄에 Researchers in one study asked participants to read various test questions to supposed job applicant who was actually an accomplice. The applicant was always played by the same person, a well-dressed man about 30 years old. 요거 여기도 안 했어? 너 이은서. 응, 해. 읽으라고 요구했다. 너 사전 없었냐? 아, 배터리가 없어. 그럼 말을 해야지. 종이 사전이라도 주지. 사전을 못 찾아가지고 해석을 하나도 안 해놓고 이게. 아, 예. 선생님, 제가 사전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너도 없었냐, 임태규 사전? 찾아봤어? 임태규, 너가 두 줄에. 리서처부터 다시 해봐. 조금 건너뛰면서 한 게 있어. 약간씩 정확히 딱딱딱딱 하는 연습을 해야 돼. 정확히 하는. 오케이? The researchers in one study. 한 연구의 연구자들이 asked 요구했어. participants 참가자들에게 to read various test questions. 다양한 테스트 질문을 읽어주라고. to supposed job applicant. job applicant는 일자리 지원자가 되겠지. 오케이? 일자리 지원자. 생각되어지니까 가정되어지는 일자리 지원자니까 이 그 가짜 일자리 지원자야. 오케이? 이해되지? 일자리 지원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인 거야. 오케이?
그런데 후 관계동사가 계속적으로 쓰일 때는 태기가 가능하면 그냥 이어서 해석하는 게 좋아. 알겠지? 그 사람이 그 지원자가 실제로는 공모자야. 오케이? 이 accomplice가 공모자 이런 뜻인데요. 누구와 공모한 거예요? 공모한 거야. 연구자들이랑 공모자인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가짜 지원자인 거야. 오케이? 이해돼? 그다음 계속 갑니다. The applicant was always played. 여기서 play는요 연기하다로 해석이 돼야죠. 연기하다. 이 역할이니까 이 지원자가 오케이 일종의 가짜 역할이니까 그 지원자 역은 항상 연기되어져서 같은 사람에 의해서 나 같은 스타일이야. Well dressed man인데 약 대략 나이가 30대 30세쯤 돼 보인 그 정도죠. 진짜야. 나 30대라고 20대라고 보는 경우도 가끔 있어. 내가 좀 살이 요즘 쪄가지고 좀 그런데 왜 기침을 하냐? 계속 갑니다. 이민서 그 다음 거 해석해. The researcher told the participants that they were interested in examining how job applicants would react under pressure. So they wanted them to harass the applicant by making statements that progressed in offensive, including if you continue like this, you will fail, and this job is much too difficult for you. As the interview continued, the applicant pleaded with them to stop, then refused to tolerate the abuse and showed signs of tension, and it eventually stopped answering the questions in despair. 진보한다는 것도 말이고 그 면접이 지속되면서 그 지원자는 그들에게 멈춰달라고 애원했다. 그리고 그 협회를 인내하는 것을 거절했고 긴장의 신호를 보냈고 마침내 절망 속에서 질문들을 대답한 것을 멈췄다. 자 봅시다. 계속합니다. 연구자들이 told 말했어. The applicants 지원자들에게 participants 참가자들에게 지금 지원자와 참가자는 다른 거야. 알겠지? 지원자는 한 명이고 걔는 연기자고, 오케이? 뭐라고 말했냐? They were interested. 그들이 관심이 있어. In examining, 조사하는데 관심이 있어. How job applicants, 어떻게 일자리 지원자들의 would react under pressure, 압력 아래에서 반응할지를 조사해보는 데 관심이 있다. Examining은 조사하다라고 해석해야 돼. 그래서 They wanted, 그들이 원했어, to them, 그들이 to harass. harass는 뭐하는 거야? 괴롭히다, 죠. 그래서 우리가 성희롱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 sexual harassment이라고 하지. 성희롱하면 sexual harassment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괴롭히는 거. 성폭행하고는 다른 거고, 그거는. 알겠지? 추행이나 폭행과는 다른 거고, 그 말 가지고 괴롭히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지원자를 괴롭히려고 by making statements, 말들을 만드는 것에 의해서 어떤 말이냐? that progress 진행되어지는 in offensiveness 공격성, 괴롭힘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말들 오케이? including은요 여기서는 such as로 보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야 including이 이렇게 such as처럼 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such as 예시가 나온 거야. if you continue like this 이제 면접을 하다가 면접을 하는데 저기 지원자분 지금처럼 그렇게 면접 대답하면 안 뽑힐 건데요?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건데 아니면 This job is much too difficult for you. 아, 이 일자리는 네가 하기엔 너무 어려운 일이야.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오케이? 원래 사실은 안 뽑을 거라 그래도 좋게 얘기하잖아. 아유 그래요 고생하셨어요. 저기 참 스펙이 좋으시네요. 그리고 떨어뜨리거든 탈락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말도 괴롭히는 거야. As the interview continued, 인터뷰가 진행될 때 the applicant 지원자가 pleaded with them 그들에게 간청해. 그 저기 참가자들에게
to stop, 그만해주세요. 아, 그렇게 괴롭히지 마세요라고. And then 그리고 refuse, 거절해. To tolerate, 견뎌내는 거를 the abuse, 학대를. 여기서는 abuse는 학대. 이거 harassment하고 똑같은 거지. 위에 나온 harass라는 동사하고 이어지는 거지. abuse라는 단어가. 그리고 show the signs of tension. 이 유의어들을 보는 건 중요해요. 알겠죠? 유의어들을. 그 긴장의 표시를 보여주고 and eventually stopped answering. 결국 답하는 걸 멈춰. The questions, 그 질문들에 in despair, 절망 속에서. 오케이? 연습 두 줄. 여기 안 했어? 응? 왜? 김혜진 두 줄. 왜? 지금 간만에 공부 열심히 하겠다고 와놓고 이걸 해석을 시키면 안 하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박상현 두 줄. In control condition in which there was no authority figure urging them to continue, none of the participants got through all 15 of the statements. But when the experimenter prodded them along, 92% went all the way through the list. 자, in the control condition, 통제 환경. 근데 이제 이거는요, 연구 조사를 할 때 우리가 control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말이 control condition이라고 여기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control group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통제 집단이라는 말을. 그럼 이 통제 집단이란 말은 사회조사방법론상에서 통제집단이란 용어를 사용하면 이거는 뭘 뜻하냐? 통제집단이란 비교집단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집단은 뭐냐? 뭐와 누구와 비교해보는 비교집단이냐? 연구 대상자. 내가 연구를 하고 싶어. 근데 이 연구 대상들이 있지? 연구 대상 집단의 결과와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 오케이? 그거를 우리가 컨트롤 그룹이라고 불러요. 통제 집단이라고 불러. 오케이? 근데 이거를 해석을 할 때 정확히 해석을 하려면 이해를 하려면 비교 집단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아, 대상 연구 대상과 비교를 하는 집단이구나, 이 집단은. 이것도 역시 비교 환경이야. 연구 환경과 비교가 되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 보려고. 통제 조건 안에서 그 조건에서 there was no authority figure. 어떠한 권위 있는 인물도 있지 않아? urging them to continue. 자, urging이 동사로 뜻이 뭐야? 어지가 강요하다, 촉구하다의 뜻이지. 촉구하다, 강요하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 보고 지속하라고 촉구하는 어떠한 권위 있는 인물도 있지 않은 비교 상황에서는, 사실은 통제 상황에서는, 비교 상황에서는 none of the participants, 참가자들의 어떤 사람들도 got through all 15 of the statements. 그 말들의 15개를 다 끝내지 않았어. 이 얘기는 get through 몸을 통해서 가다인데요. 다 끝내다 라고 봐야 돼요. 여기서는 다 끝내지는 않았어. 오케이?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고 자기 혼자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몇 마디 말을 하니까 상대방이 막 연기자잖아. 괴로운 척 하는 거야. 힘든 척. 그러면 아, 그만한다고 중간에. 끝낸다고. 오케이? 15개를 해달라 그랬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나 when the experimenter prodded them along, 실험자가 재촉했을 때 그들을 옆에서 함께 재촉하고 있을 때 실험자가 야리고 있어. 이거 다 안 하면 나 돈 안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실험 참가비 안 줄 거야. 이렇게 야리면서 계속 다 해.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을 때 전사야, 너는 유튜브로 다 다시 들어야 되겠다. 어? 이럴 때
92%, 92%가 went all the way through the list. 그 목록을 통해서 다 갔어. 모든 길을. 자, 초점이 뭐냐 한데 빈칸이 있는 문장으로 올라가 보세요. 지금 harm others는 타인을 괴롭히는 걸 얘기하지. 오케이? 근데 지금 연구 내용의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는. 오케이? 마지막 두 문장이. 짧은 문장이지만. 권위 있는 인물이 없을 때 그냥 혼자 자연스럽게 냅두면 어때? 안 한다고. 그렇게 괴롭히다가 아 이렇게 사람 괴롭히면 안 되지. 인간적으로. 안 한다고. 근데 누군가가 계속 압박을 하고 있을 때는 어떻다고? 지금 마지막 문장에 보면 when이 있지. When the experiment put them alone. 이 부분이 있지. 이 부분하고 유사한 내용이 어디로 들어가야 돼? 첫 문장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첫 문장의 빈칸. When, 여기도 when이 있잖아. 그치? 이렇게 아래 위가 묶여 있다고. 근데 이거 좀 난도가 있는 거는 마지막 문장까지 참을성 있게 읽어줘야지. 오케이? 이해돼? 그래서 답은 어떤 때? When? 다음에 we? 그 다음 몇 번이야? 5번이 되겠죠. Are following the instruction of authority figure. 권위 있는 인물의 지시를 따르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야 얘들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애들이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죽였어. 학살했지 거의. 600만 명.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 100만 단위 이상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히틀러 혼자 죽은 게 아니야. 그 밑에 수천 명의 직원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관여했던. 그 사람들을 살펴보잖아. 아주 평범한 사람이라고. 근데 평범한 사람이 그런 나쁜 짓을, 잔인한 짓을 시키면 한다고. 윗사람이 시키면. 92%가 한대잖아. 무슨 말인지 얘가 되지? 그 내용인 거야, 이거는. 이거는 얘들아, 왜 내가 이거는 굳이 내용을 뭐 히틀러 얘기도 하고 2차 대전 얘기도 했냐면 간접 연결을 할 땐 이런 내용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지문을 가지고 간접 연결을 하면 그런 내용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런 내용이. 오케이? 이해가 되지? 그 악의 평범성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악한 짓을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평범해. 근데 그 아주 평범하고 자식 그 처자식한테 잘해주고 이런 애들이 가가지고 수백 명을 죽여. 그게 이제 어떤 상황? 위에서 권위 있는 인물이 강제로 시키는 상황이면. 오케이? 그렇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5번 들어갑니다. 노윤서가 5번에 첫 문장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를 안 했구나. 노윤서, 하자. During the past 10,000 years or longer, man as a whole has been so successful in dominating his environment and almost any kind of culture can succeed for a while so long as it has a modest degree of internal consistency and does not shut off reproduction altogether. 이거 해서 솔롱에즈는 왜 해석을 안 했니? 응? 몰라서? 이걸 지금 한두 번 배운 거야, 이 새끼야? During the past 10,000 years or longer 까지 끊어야지. 이 그동안 해석 연습을 안 했더니 아주 엉망이 됐구만, 노인사가. 저게 씨. 지난 만년 혹은 그보다 더 긴 시간 동안 man as a whole 전체로서 인간은 has been so successful in dominating his environment. 여기 so 동그라미, that 동그라미.
이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죠. 왜냐하면 succeed의 목적어가 필요 없다고. 그냥 일반적으로 성공하다기 때문에 접속사 대시라고 봐야 된다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냐, 윤석? 그래서 so 대시 분리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뭐야? so that 인과 구문이지. 오케이? so that 인과 구문이야. 그래서 전체로서 인간이 has been so successful, 대단히 성공적이었어. in dominating his environment, 그의 환경을 지배하는데 대단히 성공적이었어. 그래서 그것까지 원인이야. 그 결과 almost any kind of culture, 거의 어떤 종류의 문화도 can succeed, 성공할 수 있어. for a while, 한동안. 여기서 for a while에서 while은 time을 나타내죠. for a time이야. 어느 정도 시간 동안은 성공할 수 있어. so long as. 이거잖아. 아이씨, 100만 번 했다. 아이씨. 봐봐. 비슷하지? 왜 이게 비슷하니? 이건 긴, 먼이잖아. 오케이? 유사하잖아. 다 묶여. 다 비슷해.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뭐뭐 하는 하. 뭐뭐 하기만 하면. 이 정도로 해석이 되잖아. 이거를 고1 때 배운 거를 지금 까먹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이러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고1 때 노란 책 할 때 배운 건데. 뭐 하는 한? it! 그것이. 여기서 그것 is은 당연히 culture를 가리키지. 그 문화가 has a modest degree, 적당한 정도의, modest는 적당하냐? 적당한 정도의 internal consistency, 내적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and does. 여기서 does는 당연히 앞에 있는 has하고 병렬되겠지? 오케이? does not shut off. 차단하지 않으면 reproduction, 재생산을 완전히 차단해버리지 않는다면, 않는 한. 오케이? 그렇기만 하면 어느 기간 동안은 어떤 종류의 문화도 성공할 수 있어. 오케이? 왜? 그 이유가 뭐냐? 원인이 환경을 지배하는 데 대단히 성공적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전체로서 인간이니까. 오케이? 문제 없어요? 김혜진 두 줄. 뭐 한 거야, 한 시간 동안? 지금 뭐 다시 와서 열심히 한다 그래 놓고 지금 첫 시간, 두째 시간부터 지금 개판을 치느라고. 하여튼 숙제 안 해오기만 해. 알아서 해. 오케이? 너는 앞에 것도 복습 다 해야 돼. 어? 최소 하루에 두 지문씩은 해석을 해줘야 돼. 한 지문이나 두 지문은. 오케이? 안재현. 전서영 안 했지? 소상부다. 아! 너 노스피스지 이거만 했지? 그 짧은 줄만. 고경훈 임태규 했냐? 노스피스지까지만 했어? 그 밑에까지는 했어? 어 그래. 아, No species of ant or white ant enjoys this freedom. The slightest inefficiency in constructing nests, in establishing order trails, or in constructing nuptial flights could result in the quick extinction of the species by predation and competition from other social insects. 해석. 이러한 자유지. 디스를 해석했어야지. 오케이? 그 다음에. 슬라이티스트 이니피션시 안 했잖아. 그게 좋은데. 그지? 자, no species of ant or white ant.
어떠한 종의 노가 있으면 어떤 아니다로 해석하라 그랬지? 어떠한 종의 개미나 흰개미도 this freedom 이러한 자유 인간이 환경을 지배한 것과 같은 이러한 자유를 즐기지 못한다. 오케이? 지금 개미종과 흰개미종이 이제 종이 다르니까 이제 두 개를 따로 얘기를 한 거야. 알겠지? 자, the slightest inefficiency 하고 나오고 병렬이 있죠. in 병렬되지. 다 오어로 병렬되는 거야. 어디서 끊어야 돼? flight하고 could 사이에서 잘라야지. 오케이? 그럼 주어가 다 전치사 구고 그 다음 주어는 inefficiency가 주어지. 오케이? 그 다음에 could result in 이 부분이 동사구지. 임태규 보이냐? 자, 그래서 가장 작은 비효율성 in ing는 뭐뭐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뭐뭐에 있어서 뭐에 있어서의 가장 작은 비효율성이냐? 내 둥지를 구성하는데 건설하는데 오더 트레일 냄새 길을 성립시키는데 혹은 수행하는데 혼인 비행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사소한 가장 사소한 비효율성조차 오케이? 이게 좋은 거야. 알겠지? 그것조차 could result in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The quick extinction of the species. 그 종의 빠른 멸종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뭐에 의해서? By predation and competition from other social insects. Predation은 포식이죠. 포식. 그리고 다른 사회적 벌레들, 곤충들과의 경쟁에 의해 아주 사소한 비효율성도 종 전체가 멸종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인간과는 다르게. 오케이? 이해가 돼? 이쯤에 두 줄. To a scarcely lesser extent, the same is true for social carnivores and primates. In short, animal species tend to be tightly packed in the ecosystem with little room for experimentation or play. 뭐와 함께? 좀 뭔가 이상한 거 있지? 그치? 말이. 아 좀 그 문학적, 좀 말을 문학적으로 좀 바꿔봐. 말이 되게 거기까지 가야지 이해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얘가 해석 연습을 할 때 선인영 같은 데 보면 직독직해 막 그런 굉장히 강조하는데 좋아요. 처음에 문장 구조를 그라마를 익힐 때 직독직해가 좋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딱딱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데 이게. 근데 이제 어휘를 다룰 때는 이제 그 단계가 넘어가야 돼. 의미를 약간 좀 바꿀 줄 알아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이제 언어 단계인데 언어적 단계인데 그 단계까지 가야지 수능에서 뉘앙스가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을 다룰 수가 있다고. 오케이? To a scarcely lesser extent. 거의 더 적지 않은 정도로 이거지. 자, scarcely는 거의 아니다지, 그지? lesser는 더 적은 거지. 그럼 거의 더 적지 않은 정도니까 거의 비슷한 정도로 이 말이지. 오케이? 말 쓸데없이 어렵게 써놨는데 어쨌든 거의 유사한 정도로 이렇게 해석이 돼야지. 오케이? 그렇잖아. 다시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머리를 쓰라고 있는 거야, 얘가. 스케어스가 거의 아니다잖아. 레스는 더 적은 거야. 오늘 레스가 더 적은, 그보다 더 적은 이거야. 그 거의 더 적지 않은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거의 더 적지 않은가 비슷한 정도로가 되겠지. 유사한 정도로 the same 똑같은 것이 이제 true 사실이다. For social carnivores and primates 사회적 carnivore는 포식 동물들. 를 얘기하는 것이고, 오케이? 육식동물들, 사회적 육식동물 그리고 영장류들에게도 똑같은 것이 사실이야. 사회적 육식동물이란 건 사자 그리고 들개
하이에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지. 오케이. In short, 요컨대 자 요약을 했어요. 요컨대 animal species tend to be tightly packed in ecosystem. 이 팩이요. 싸다의 뜻도 있지만 채우다의 뜻이 있죠. 동물의 종들은 타이트하게 채워져 있는 경향이 있어 어디 속에? 에코시스템 생태계 안에 타이트하게 채워져 있는 경향이 있어 with a little room. room이 역시 공간의 뜻도 있지만 여지의 뜻도 있죠. 여지 거의 없는 여지를 가지고 무엇의 여지가 거의 없어? 가능성이 거의 없어? 실험이나 놀이에 대한 여지가 거의 없는 채로. 오케이? 그러니까 실험적 행동을 하거나 놀이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채로 생태계에 꽉 채워져 들어가 있다고. 오케이? 조금만 실수해도 멸종돼버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이면서 답이 뭐냐? 응? 이제는 이해되니? 아 도대체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무슨 빤한 생명 얘긴데? 그럼 빈칸에 있는 문장 Man, 인간은 블랭크의 인터스페시픽 종간 컴퓨티션 경쟁 이렇게 나왔는데 인간 얘기로 나왔어요? 다음 문장 봐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지 얘들아 봐봐 마지막 문장의 빈칸이 아니라 마지막 문장 바로 앞에 빈칸이 있지. 이럴 때는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하다. 그 다음 문장 꼭 읽어야 된다고. 앞에서 꼭 내려오는 답이 안 나온단 말이야. 알겠지? 뒤에 답이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오케이? 이해가 돼? 그냥 쭉 내려와서 본문 내용 이해됐어? 빈칸 여기 있네? 이게 답일 것 같아? 이런 건 망한다는 거지. 뒤에 문장 꼭 읽어야 돼. 그 다음 문장을 해석해봐, 이민사 그러면. 어? 아직 내가 읽었죠? 안 읽었죠? although cultures replace one another, the process is much less effective than interspecific competition in reducing variance. 문화들이 다른 것을 대체하면서 불구하고 그 과정은 다양성을 줄이는 것에서 종간 경쟁보다 훨씬 덜 효율적. 여기서 one another는 뭐니? 응? 서로서로잖아. 누가 해석을 one another를 다른이라고 해석을 하래. 저기 중학교 교과서에 나온 거를 Although cultures replace one another. 문화들이 서로서로를 대체하지만 오케이? 지금 이건 문화니까 누구야? 인간과 관계에 있는 거지. 인간의 문화가. 그러니까 인간 얘기야. 그 앞에 빈칸이 있는 문장도 누구 얘기야? 다른 동물 얘기 아니야. 인간 얘기야. 인간 얘기로 돌아가 버렸어. 오케이? 문화가 서로를 대체하지만 the process, 그 대체 과정은 is much less effective. 훨씬 덜 효과적이다. 결과적이다. 뭐보다 차이를 줄이는 데 있어서 종간의 경쟁에 비해서 덜 효과적이다. 뭔 말이야? 이거 좀 말이 어려운데? 자, 지금 in reducing variance라 그랬지? 차이를 줄인다. 이게 어디에 걸리냐면 effective에 걸린다고 봐야 돼. 오케이? 그러면 지금 그 종간의 경쟁이라는 것과 오케이? 그 다음에 the process 과정이라 그랬지. 이 과정은 뭘 가리킬까? 어떤 과정이야? 문화의 대체 과정을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이해돼? 문화의 대체 과정. 이해돼? 집중. 그러니까 여기서 프로세스는 뭘 가리켜야 되고 문화 대체 과정을 가리키는 거야. 그 문화 대체 과정이면 인간의 문화 대체 과정을 가리키는 거지. 오케이? 그리고 종간 경쟁은 그럼 뭘 가리킬까? 응?
인터스페시픽 컴피티션은 뭘 가리키냐고. 누구의 종간 경쟁이야? 생태계 속의 동물들의 종간의 경쟁을 얘기하는 거지. 이건 인간이 아닌.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동물들의 종간 경쟁보다 차이를 줄이는데 덜 효과적이라고. 오케이? 훨씬 적게 효과적이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그러니까 차이를 줄인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봐야 되냐면 이 문맥에서 동물의 종간 경쟁은 차이를 줄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 종이 다른 종과 경쟁을 하지 시간이 지나면 한 종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야. 완전 차이가 없어진다는 거지. 그 종만 딱 살아남는 거야. 이해가 되지?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야. 차이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문화가 대체가 되더라도. 다 멸종시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다른 애들 다 죽여버리고. 오케이? 어떻게든 데리고 산다고. 뭐 노예로 삼든 뭘 하든지 간에. 오케이?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돼야 될까 얘들아? 인간은 대답들이 없어. 하나씩 해석해보자고. 아 진짜 이게 무슨 벙어리 들고 습하는 기분이야. 자 1번 인간은 has attempted 시도했어 to prove 입증하기를 the necessity of interspecific competition 종간 경쟁의 필요성을 이 종간 경쟁은 근데 뭐라고? 지금 뒷문장을 보니까 그 종간 경쟁이 뭔지를 알아냈잖아 우리가 동물들 사이의 종간 경쟁이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동물들 사이의 종간 경쟁의 필요성을 증명하려고 시도했어 돼? 안 돼? 돌았지 2번 인간은 has attributed 탓으로 돌려 attribute A to B죠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잖아 자신의 실패를 종간 경쟁의 회피의 탓으로 돌려 돼? 안 돼? 안 되겠지 실패했다? 인간이 실패했단 말은 안 나왔잖아 그 다음에 3번 has temporarily escaped 일시적으로 탈출했어 그 constraint 제한으로부터 여기서 constraint는 제한이죠 제한으로부터 뭐의 제한이야? 종간 경쟁이라는 굴레로부터 탈출했어 그럼 종간 경쟁을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지 그치? 일단은 내용 자체는 일치하지 그러니까 이게 꼭 답이라는 보장은 없어. 뒤에 내용과 딱 맞아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인간 종간 경쟁이란 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동물이 하는 거니까. 알겠지? 이건 안 한다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어요. 보류. 그 다음 4번. Man has ultimately admitted his vulnerability to interspecific competition. 인간은 궁극적으로 admitted, 인정했어. 영작을 틀리겠어. admitted 하면 to를 써야 되는데 인정했어 그의 vulnerability 취약성 종간 경쟁에 대한 취약성을 인정했어 종간 경쟁 안 한다 했는데 오케이? 안 되겠지 이것도 틀렸지 5번 인간은 has rule out 제외시키다 배제하다 이런 뜻이죠 ruled out은 exclude의 뜻이야 rule out은 exclude야. 가능성을 being free from 자 이건 말을 꽈버렸어. being free from interspecific competition이야. 종간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가능성을 제외시켰어. 그럼 종간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니 아니니? 자유로워지지 않지. 그럼 그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부정을 두 번 집어넣는 거야. 이거는 이 선택지에다가. 부정을 두 번 집어넣었으니까 종간 경쟁을 한다는 얘기야 안 한다는 얘기야? 한다는 얘기지. 반대지 그러면. 틀렸지. 그러니까 3번 선지가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1, 2, 4, 5번은 다 어떠니? 명확히 내용 불일치지. 오케이? 그럼 답은 몇 번을 골라야 돼? 3번을 무조건 골라야지. 자, 이 정도 난도 글은 다뤄야 된다고 얘들아. 그래야지 평가원 시험을 볼 수가 있다고 얘네가. 이거 안 하면 니네 수능 가가지고 이런 애,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잖아 작년에 내가 컨설팅 했던 애 중에서 그 강남에 무슨 뭐 유명한 학원에서 열심히 수업을 듣고 있대 거기서 하루 종일 가둬두고 한 달 수강료가 400인가 그래 그 국영수과를 듣는데 과목당 100이야 거의
물론 이제 영어가 좀 적었던 것 같긴 한데 수강료가 수학에 한 200 뭐 이러고 클리닉까지 붙여가지고. 근데 걔 그랬어. 자기 영어 2등급 나오는데 영어를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 공부를 더 많이 해서. 그랬더니 아, 자기는 영어 2등급만 만들면 된다고. 자기는 2등급이면 땡큐라고. 그러기 때문에 영어는 진짜 공부하기 싫어서 그냥 그 수업만 딱 듣겠대. 그래서 내가 컨설팅을 하면서 이건 아니라고 걔네 아빠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자기는 할 수 있대. 나머지 과목을 다 1등급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다고 학원에서. 근데 걔 몇 등급 나왔는지 아냐? 수능 당일날? 작년에 수능 개쉬웠거든. 모의고사 계속 2였는데 5등급 나왔어. 한 방에 날아간다고 얘가. 알겠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난도가 있는 글을 바로 해야 돼 자꾸. 오케이? 정석대로 공부를 해서 실력을 올려놔야 된다고. 지금 고3이지만 문제 풀이만 해가지고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알겠지? 어? 자, 그래서 혹시 이 수업을 못 들으면 수업을 못 듣는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계속 들어줘야 돼. 알겠지? 박상현 너는 중간중간 못 듣잖아. 알겠지? 네. 여기서 마무리를